최근 3년 동안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분쟁 조정이 40%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건수는 지난 2020년 976건에서 2023년 1,372건으로 40.6% 증가했습니다. 올해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TMF 사태로 8월 말 이미 1,331건을 기록했습니다. 지난해까지는 쿠팡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올해는 티몬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. 이 밖에 위메프, 인터파크 커머스 등 Q10 그룹 계열사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